안녕하세요. 뭐 이런 체험 같은 게 있었어요? 해보고 싶은 그 사람 손 안 닿는 그냥 그 자연, 대자연, 오지 좀 고생을 좀 해보고 싶어요. 진짜? 제가 이런 거 하기는 진짜 몰라. 운동을 좀 하세요. 힘을 쓰는 일이 많을 수 있어요. 아, 운동은 내가 막 요가, 필라테스, 클라이밍 안 해본 게 많이 없을 정도로 운동 전문가예요. 전완근. 전완근. 운동하신 거 맞아요? 성탄주. 평범하지 않은 진짜 유니크한 곳으로. 시간이 지금 6시 반이라 그런가 너무 일찍 왔네요. 졸려요. 오늘 무슨 일이에요? Because you know I'm all about that bass, about that bass, no trouble. I'm all about that bass, about that bass, no trouble. I'm all about that bass, about that bass, no trouble. I'm all about that bass, about that b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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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s. 요거를 이용해서 소를 몰 건데 요걸로 소를 때리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겉만 줄 거예요.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지 못하게. 제가 소를 동물이 무서운데 소가 생각보다 진짜 엄청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소를 멀리서만 보통 보시니까 네. 이제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데 네, 오, 네 진짜 엄청 크네요. 멀리서 이렇게 알아서 거리를 두고 네. 이 안에 이제 우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저쪽에 이제 우유가 차 있어요. 오. 얘네도 이걸 빼줘야지 안 빼주면 아파해요. 아.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몰아보시죠. 들어가. 들어가, 저기. 그렇지. 오, 똥 되게 잘 싼다. 똥 뛰었어요. 진짜 뽀뽀다. 무슨 소린가 했는데. 진짜 저는 수돗물 흘러놓은 건 줄 알았는데. 예, 치아 하는 소리네요. 젖꼭지를 닦아줘야 돼요. 네. 네, 그냥 닦으면 얘들이 아프니까 이렇게 이걸 누르면 이렇게 물이 나오거든요. 아, 네네네. 네, 눈의 상태로 콕콕 찍으면 돼요. 다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따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계 갖다 이렇게 하면은 쫙 달라붙어가지고 이런 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우유를 이렇게 따는 줄은 좀 몰랐어요. 된 건가요? 갈고리로 이렇게 해서 콕 찍은 다음에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끌어가지고 갖다 주시면 돼요. 이게 무게가 좀 무거운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해봐요, 저. 네. 아, 오늘만을 위해서 제가 운동을 한 것 같아요. 전완근. 잠깐만. 운동하신 거 맞아요? 숨쉬기 운동하신 거? 봐봐, 얘 잘하잖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쪽. 이렇게. 갖다 대면 지가 와서 이렇게 물어요. 아. 뒷부분이 좀 들려야 돼요.
와 진짜 빨리 먹는다. 아 확실히 얘는 먹는 속도가 좀 딸리네요 얘가. 야! 네가 먹으면 어떻게 있을까? 뭔가 얌전히 고상하게 먹어 얘가. 잘 먹는다. 아 여기는 목장에서 우유를 갖다가 유제품을 가공하는 한해뜨 목장의 유제품 가공장이에요. 우유가 들어올 때 이게 놓쳐지지 않게 이걸 꽉 잡아주세요. 제가요. 잘 이게 잡아주세요. 오늘 제가 아침에 직접 짠 그런 거죠? 우유가 들어와요. 오, 자 무겁죠? 이렇게 하얀 우유가 막 칼칼칼칼 쏟아져요. 근데 이게 저희가 아침에 짠 거를 바로 마실 수는 없나요? 바로 마셔도 돼요. 저 한번 먹어봐도 되나요? 먹어봐요. 우리 먹어봐요. 그래요? 무지 맛있죠? 단맛이 철철철철. 저는 이게 갖다 놓은 거여서 좀 이렇게 느끼하거나 비거나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신기해요. 제가 짠 우유가 바로 이게 들어간 게 되게 신기하고 고소해요. 우유는 신선할수록 맛있어요. 네. 신선 제품이잖아요.